왜 혼자셔? 네? 왜 혼자야? 이혼했죠. 왜? 네? 왜? 안 못, 맞아? 못 살겠으니까 이혼했죠. 로또야? 절대 안 맞아? 아, 어? 안 맞, 저, 전혀 안 맞죠. 에이그, 언제 하셨어? 이혼이요? 작년, 재작년 12월. 재작년 12월에? 우리 진식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좀 줄입시다. 생긴 건 여자여자하게 생겨갖고 네. 왜 하는 짓은 머시매들 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녀. 아 그래요? 배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겉모습만 여자야. 안 그래? 아, 맞아요. 어? 그래. 그러고 사시는 게 우리 진씨 기준님이십니다. 올해는 네. 작년에 어떠한 이동이 들었고 네. 작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네. 내가 좀 커나갔어야 되는 게 우리 네. 진씨 기준님이야. 작년에는 괜찮았어.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괜찮았어. 근데 올해는 조금만 좀 조심합시다. 어떤 걸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전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하세요. 아셨지? 응? 우리 기준님 지금 뭐 하셔? 저 조금만 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내가 뭔가를 운영해 나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쁘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시라 하는데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면서도 작년에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7개월, 8개월이요. 8개월? 네. 그래.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었어야 돼.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근데 작년에 그런 문서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일을 시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 오셔야 되는 게 작년 세월이었고 네. 올해 들어와서는 그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좀 조심 좀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야 되는 게 올 한 해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장사 때문에 이걸 더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무슨 장사야? 밥 장사예요. 밥집 해요. 혼자 밥. 네. 식당. 식당. 우리 그 식당에 우리네 같은 사람이 나만 많이 다니시지. 주변에 네. 무당들이 없어? 없는데요. 없어? 네. 근데 우리 진식이주 주변에 무당네들이 꽤 많다 소리가 나와. 아니 없어? 네 가게에는 한 번도 그런 분 오신 적도 없는데 뭐 표시를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따 소리는 나와. 근데 우리 진식이주 같은 경우에 뭐 밥집 하면서 특별히 네. 뭐 잘못된 게 없잖아. 잘못된 거는 없는데 지금 뭐 적자 나는 상황도 아니긴 한데 다 힘들어. 근데 이걸 하면서 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니 일하면 아픈 건 당연한 거지 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혹시 뭐 남자 엮이고 뭐 이런 건 없죠? 남자? 네. 본인이 남자인데 뭘 남자. 그 남자 안 두드려 펴면 다행이지. 아니 저 그러지 않아요. 저 사납지 않아요. 사나워. 어디서 하셔 밥집? 신방동이요. 신방동? 네. 먹자 골목 안에? 아니요. 거기 바로 말. 네. 거기에서 해요. 그러시구만. 나하고 동갑내기셔. 아, 네. 남자 보기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두의 일도 아니고. 그거를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도 그러고 이렇게 남자들은 많이 따르긴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남자로 안 보이는 거야.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보일 것 같으면 네. 내가 확 잡아당겨서 네. 나쁜 남자,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 휘어잡지 않는 이상은 네. 누가 와서 말 찝쩍거리는 것도 싫고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남자를 찾고 앉아 있어.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지도 못해. 그냥 사람이 네. 내 사람이 없을 뿐이지 주변에 사람들은 많단 말이야. 그냥 작년, 재작년에 이혼했다고? 네. 그러면 좀 또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 그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뭘 찾아.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안 그래요? 그쵸. 응?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저희 애들도 그 얘기는 해요. 그래. 엄마 결혼을 하지 말고 그래, 그냥 그래. 친구 같은 애인 만나서 그냥 그러고 편하게 살아 이제 네. 얘기는 하죠.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러고 내 팔자에는 좋은 남자 없어요? 있어. 있는데 네. 그 연자를 안 만났으면 하는 거야. 왜? 만나봐야 네. 만나봐야 또 그걸 또 맞춰가야 되고 네. 그 사람을 또 내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고 지금까지 여자면 다른 사람들처럼 네. 내가 그 남자한테 좀 어떤 이득을 보자는 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벌어서 갖다 주면 그거 갖다가 살림살이 해가면서 좀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그 사람 케어해주고 사는 게 더 많았단 말이야. 그죠. 내가 가장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살림해야 되고 내가 애 키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쳤어 이제는. 네 맞아요. 그래놓고 나서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혼하고 나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는 누구한테 좀 머리 좀 기대서 어깨 좀 빌려서 좀 기대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산단 말이야. 내 팔자는 왜 이래 소리만 나와. 그게 우리 기준님인데 뭐 이 얘기했다고 울을 것까지는 없잖아. 미안하게.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두 번 다시는 내 가정 안 꾸리고 마음 독하게 드셨잖아. 두 번 다시는 머시메라는 거 믿지도 않고 살겠다고 그러고 사신 양반이 저는 연자가 없어요 소리하고는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아니 지금 사실은요 손님인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네. 근데 그분은 총각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남자로는 안 보여.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막 살아갈 자신도 없고 네. 안 만나야 맞죠? 아니 지금 깊은 사이는 아니고 아니 네. 깊은 사이든 얕은 사이든지 간에 네. 그래 두 분의 연애 관계를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거보다는 네. 그냥 점이 아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50줄 될 때까지 네. 혼자 살았어. 왜 혼자 살았겠어? 저도 그 얘기는 해요.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얘기는 하자가 없더라도 하자가 없더라도 네. 맞추기가 힘들겠지. 그치? 그죠. 혼자 반평생을 살아왔는데 네. 옆에서 누가 나는 그래 남녀관계가 같이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양쪽이 다 구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한쪽은 뻣뻣하게 펴져 있어. 나만 구부려. 우리 진식이주가 구부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네.
그러면 둘 다 펴 있는 상태면 이게 싸움밖에 더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네.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는 찬성. 하지만 내가 가정을 다시 꾸리고 산다? 이거는 반대. 네, 그거는 저도. 근데 뭘 물어봐? 아니, 가서 결정 내려놓고 오늘 간다 그러니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빠하고 나하고는 내가 볼 때도 아니야라고 제가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신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인다고. 근데 지금 연락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그거를 받아놓고 그 저 신 내려주신 분 받은 지 얼마 100일도 안 됐는데 그분 딸이 이제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거기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100일도 안 됐는데. 네. 근데 거기 갔다가부터 제가 막 이제 좀 이게 마음이 막 다 떠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그냥 제가 엎었어요. 네. 다 치워버렸죠, 그냥.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무슨 의식도 없이 그냥 엎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었던 거죠. 그래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때려, 욕해.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언니가 어디 이제 점사를 보러 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물이라도 이렇게 물그릇이라도 모셔놓고 빌어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언니가 그걸 시키길래 지금 가게 이렇게 한쪽에다가 물그릇만 하나 딱 해놨거든요. 하지 마요. 그거 없애도 되는 거예요? 없애시고. 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쵸. 신을 모시면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 계실까? 내 몸으로 받겠지. 그죠? 내 몸에 계신 분들한테 아 이제 나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그분들이 응 알았어 미안해 가실까? 아? 두드러 없는다고 안 오실까?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놓고 내가 가게에서 물 떠놓고 누구한테 빌 건데? 물 떠놓고 누구한테 빌 건데?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라 이거죠. 이제. 아니 잘못했는데 물 떠놓고 가게에서 왜 빌고 앉아있어? 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물 떠놓고 가게에서 비는 거는 그 집안에 그 터에 손님이나 좀 들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겠어. 근데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가게에서 굳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돼? 그 가게가 점집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그치. 안 그래요? 그렇게 시킨 분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야. 내가 무슨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엎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가 어디 매달릴 데 없으니까 다시 갔다가 모셔놓고 빌고. 안 하려고 했었죠. 근데 언니 굳이 뭐 하라 그래서 그냥 저도 언니가 이러더라도 속내심 치고 그냥 한번 해봐 이러길래 그냥 한 거. 속내심 치고 하니까 좀 어때? 아니요 좀 뭐가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침에 가면 항상 그게 신경이 쓰이죠.
이제 거기 이제 그 그릇이 모셨던 분이니까 뭘 해도 갖다 놓고 빌어라 그러면 비는 건 잘하겠지. 비는 건 누구보다 잘 빌겠지. 근데 손이 발이 돼도 빌으면 뭐 할 거냐고,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얘기한 게 틀려? 예? 그 가게에 있다가 물 떠놓고 누구한테 빌 건데, 응? 왜 굳이 가게에다가 물 떠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고 빌어야 돼? 좋은 산천 있는데, 응? 내 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바람 쐬어 드린다. 응? 산이고 들로 뛰어다니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제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 오셔서 제가 제자길 똑바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빌으라고 했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남 가게에 있다가 남 터전에 가서 그걸 왜 빌고 앉아있냐고 답답하게. 에이씨. 에? 안 그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 그래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 네? 부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치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집 분들한테 아니면 신부님들한테 아니? 안 불렀어요? 응. 왜? 뭔가 이유는 설명을 해주고 네. 이러이러하니 이 일로 인해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 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았던 사람이니까 가게에 있다 그래도 빌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맹목적으로 비는 것도, 맹목적으로 비는 것도 내가 어딘가에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하지만 정말 맹목적으로 비는 것보다는 왜, 누구한테, 내가 주상이면 내가 그리울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분한테 내가 빌어대면 내 마음의 의지가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지. 아셨지? 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시메를 만나도 머시메를 만나도 그런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 줄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꼬일 수밖에 없어. 내 팔자가 왜 그래요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아셨어? 응? 네.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그래요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벌을 받는구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 더더군다나 이놈의 동네는 왜 이렇게 두드려 아픈 사람이 많어 대체. 저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내가 두 시간을 붙잡아 놓고 얘기했어. 맞죠? 아닌데요? 맞죠? 아닌데요? 이걸 두 시간 했어. 나중에는 자기가 싫다 하더라고. 정말 끔찍히도 싫대. 왜 뭐가 싫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점사가 안 나온대. 그럼 점사가 안 나오면 노력해봤어? 자기는 그냥 맨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하다못해 할머니 옥수그릇도 어? 안 갈아주는 사람이 점수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모셔만 놓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저는 그거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귀로 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신내려 주신 분 그 집에 딱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꿈을 꿨는데 이렇게 신당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잖아요. 꿈에 고양이가 그 눈을 이렇게 다 파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마음이 떠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뜨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님 생각 자체가 네. 그쪽으로 꽂혀서 그런 거고 우리네가 귀신들 노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네. 예? 부정이 탈 수 있어. 네. 소위 얘기하는 뭐 상문부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탈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 자체도 못 헤쳐나가면 잘하셨어. 그것 자체도 못 헤쳐나가는데 뭔 제자를 한다고. 안 그래? 예? 그러면 내가 제갓집에 조상네들을 내 몸에 싣고 놀아야 돼. 네. 상갓집 갔다 와서 내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약해 빠졌는데 제갓집에 조상네들을 내 몸에 실어서 놀 수 있겠어? 못 놀죠. 그죠? 네. 그럼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죠? 내가 그만큼 커져야 되고 내가 그만큼 할 능력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인간인 우리네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지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다 세월 가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 예전 분들이 네. 내가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년 갈 거 3년, 4년, 5년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너는 가서 기도나 해. 아, 기도해야 되지. 제자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거 빼고 나머지들도 좀 배우고 노력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집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는 세월이 20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시간 가면 다 안다며. 왜 거꾸로 물어봐? 안 그래요? 어? 그거는 얼른 갖다 치우시고 네. 얼른 갖다 치우시고 가게 장사는 쭉 그냥 쭉 해도 뭐 해야지 못 할 거야.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누구 말 들어서 살아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뭘 물어봐. 어? 그냥 단 1%의 참고라도 하려고? 네. 어? 난 그 단 1%를 내가 채워줄 수는 없는데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까는 거지. 내가 본인한테 1% 채워주려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여쭤봐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하셔. 아셨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가셔야 될 분은 가셔야 되는 게 맞아.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셔야 될 분은?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내가 두드러 퍼갖고 가게 밥집하고 있다 밥집 아줌마가 아니잖아. 아, 네. 어? 제자는 제자가 돼야지. 아실만한 양반이 그래. 두드러갖고 아유 나 이제 모르겠으니까 나 밥집이나 하고 살랍니다.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제가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하실 거냐고. 어? 지금이 편하고 좋겠지. 그때 당시에 내가 고생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니, 지금 편하고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온몸이 지금 아프니까. 그러면?
그때 몇 년 생활해 보셨어? 아니 몇 년이 아니고요. 아 100일 됐을 때라고 그랬지? 네. 그래가지고 100일이 안 됐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신내려주신 분 그 근처로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아무튼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놔둘 수가 없어서 그냥 다 그냥 산업 폐기물 다 그냥 치워버렸죠. 잘하셨어.